안녕하세요, 중국어 메이트 시키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중국어 메이트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. 제가 지난 학기에 대련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보냈어요. 대련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정말 유용하게 사용했던 어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중국에 딱 처음 도착했는데 제가 핸드폰 유심이 없는 상태였거든요. 근데 중국어로 된 간판을 읽거나 음식점 가서 주문을 할 때 제가 보고 읽어야 주문이 가능하잖아요. 그때 사용했던 오프라인 사전 어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바로 한핑 중국어 사전 어플인데요. 이 어플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. 장점이 뭐냐면 그냥 네이버 중국어 사전 어플보다 한자를 손으로 그려서 검색하는 게 상당히 편리해요. 이 느낌은 지금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. 그냥 손으로 먼저 그려보면은 아 이래서 이게 진짜 쓰기 편하다고 하는구나 느낌이 오실 거예요. 두 번째 장점은 중국에서 중국 현지인 친구들이랑 위챗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친구들이 정말 막 교과서에 없는 한자 막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겠는 한자 이런 거를 막 보내요. 근데 모르는 단어가 한두 개면 나도 이제 막 네이버 사전 찾아가면서 하겠는데 모르는 단어가 막 쏟아질 때가 있잖아요. 그때 이 한핑 중국어 사전 어플을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해요. 어떻게 하냐면요, 그냥 중국어 친구가 보낸 문자를 복사로 누르고 이 어플로 바로 들어가면 어플에서 자동적으로 붙여넣기가 돼가지고 문장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들의 병음과 뜻을 검색을 해주거든요. 그래서 정말 편리해요. 근데 단점이 뭐냐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. 우리가 막 영어 공부 다 끝내놓고 중국어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. 되게 안타까운 소식인데요, 이 어플은 중한사전이에요. 이 어플은 중영사전이에요. 그래서 검색 결과가 영어로 나와서 좀 답답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막 산민질이 뭔지 모르겠어요.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영어로 샌드위치라고 나와요. 그럼 우리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잖아요. 이런 식으로 간단한 영어 뜻은 알 수 있는데 대신에 진짜 영어 취약하신 분들은 사용하시기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사전보다 단어 찾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 한번 사용해보시고 맞으시면 계속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정말 오랜만이었고요. 앞으로도 중국어 공부하다가 나누고 싶은 꿀팁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중국어 메이트 시키였습니다. 시키TV.